정동만 의원입니다. 지사님, 경기도 산림사회가 좀 나아졌습니까? 예, 뭐 제가 생각할 적에는 뭐 다른 광역시나 도보다는 덜하긴 하지만 저희도 뭐 어려운 건 매일반이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된 지가 3년 지났는데 아직 해결할 게 많습니다. 2020년부터 세 차례 총 3조 4천억 재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중 융자가 약 2조 원입니다. 그죠?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기금 규칙상 상환해야 하는 총 이자액 얼마나 됩니까? 간단하게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총 상환할 금액이 2조 9천억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조 9천억이죠. 예, 예, 예. 지금 이자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그게? 이자율이 그 기금과 그 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 예, 예. 제가 알기로 기금은 3% 통합재정은 1% 미만을 알고 있습니다. 예. 1.5%하고 3% 정도 되죠. 그죠? 예. 3% 맞고 1% 미만을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그게 원금 약 2조에 1조 9천억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원금 예, 그렇습니다. 예. 전임 이재명 지사 3조 원 대비 빚잔치 하고 결국 경기도민이 갚아야 하는 채무만 남겨놓고 인천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를 넘어 전 국민에게 빚잔치를 또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 지급한다고 공약했죠. 지사님, 그 국무조정실장도 하시고 경제부총리도 지내셨는데 행정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실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1인당 25만 원 일괄적 지급하는 법을 그 정부 예산 편성권 침해 맞죠? 꼭 뭐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 지금 이제 좀 그보다 뭐 짧게 말씀드린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 될 텐데 지금의 이 경제 상황과 이 어려움으로 봐가지고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헌법 제54조에 정부 예산 편성권이 있습니다. 당연히 침해입니다, 이거. 지사님 지금 발언하신 거 후배 공무원들 그 평가해 주실 겁니다. 그럼 지사님, 그럼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현금성 소득 지원 효과 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금 예를 들면 100만 원을 지원을 하면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사님? 무슨 효과를 말씀하시는 소득 지원 소비 진작 예, 소비 진작 효과. 예. 그거는 그 여러 가지 조사가 있습니다만 일단 그런 식으로 지원금이 나가야 되는 소득 분야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상당한 소비 진작 효과가 있고 또 그것은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승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지금 같은 경기 침체기에 승수 효과와 함께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지사님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그 전에 전 국민 대상 현금성 소득 지원에 반대 입장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거를 방법에 예. 있어서 전 국민이냐 또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 어려운 분들 뭐 80%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들 따지기 전에 우선 하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법이 어쨌다는 거 지금 하지도 않고 있는데. 네, 일단 뭐 좀 예. 짧게 해주시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왜 계속해서 효과도 낮은 전 국민 지원금 주장하고 이것을 지역 화폐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와 지역 화폐 연결 고리에는 지금도 경기도 지역 화폐 운영 대행사 있죠. 코나아이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지사님, 코나아이 특혜 논란 언제 처음 하셨습니까?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뭐 도의회나 또는 작년 국감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대선 때도 이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 시절 운영 대행사로 선정된 코나아이가 선정부터 이 지사 측근이 근무하고 계약 특혜 등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선 당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요. 해백서상 해지 가능 규정이 있습니다. 그죠? 있죠. 처음 해백할 때 그때 해약 해지 규정이 있습니다. 취임 후에 해약 해지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지사님? 그 의원님, 그 첫째로 2차 계약할 때 계약서를 좀 달라 하니까
제출 안 하고 계시던데 2차 계약서에 해지 규정이 있습니까? 해지 규정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는데 예. 자, 한번 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첫째로 1차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은 끝나고 나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시죠. 올 1월 달에 보니까 코나이가 약 6,700억 원 충전금을 채권에 투자하는 등 횡령 의혹이 있습니다. 감독 의무가 있는 경기도가 이것을 알고도 제재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있었습니다. 지사님 알고 계시죠 이거는? 예 아니오만 이야기해 주세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예. 알고 있습니다. 뭐 내용은 좀 다릅니다만 감사원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지사님 약 4조 원 경기도민 자산을 이 업체가 관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 조금 더 지혜하시고 제가 마지막에 짧게 한꺼번에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간이 좀 아니 요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거에 대한 거요. 아니요, 예예. 예. 이 업체 관리하는 거 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까? 이 업체는 예. 그 컨소시엄으로 두 번째는 정당한 절차와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눈치 본다고 이 검토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저는 다른 사람 눈치 안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 도민과 국민 눈치 보지만 저 다른 사람 눈치 안 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지역 화폐에 집착하겠습니까? 공공을 위한다는 명분, 계약상의 특혜, 그리고 채권을 통한 이권 행성까지 대장동과 똑같은 수법입니다. 지사님, 그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했듯이 경기도가 한치의 빈틈도 없이 도민의 자산 관리 감독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예, 예. 의원님 제가 답변을 조금 짧게 예, 올리겠습니다. 예. 예. 첫 번째로 이 1차에서는 코나이, 2차에서는 코나이 컨소시엄이 선정된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했습니다. 두 번째, 2차 협약 때의 그 해지 얘기를 하셨는데 취임하시고 2차 계약했을 때 공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 제가 취임하기 전에 1차, 2차가 다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나중에 와서 보니까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의원님 질의는 2차 협약에 해지 조항이 있으니까 해지하지 않았냐 이 말씀 아니십니까? 우선 그 당사자가 다릅니다. 1차 협약 때는 코나이였고요. 2차 협약 때는 코나이 컨소시엄입니다. 요거를 만약에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그 법적 그 자문을 받았는데 해지 사유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1차 협약 때의 내용으로 2차 협약 당사자 해지하는 게 안 됩니다. 세 번째로 그 감사원 그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그 감사원 조치를 이게 이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회사가 선수금 받아서 소위 말하는 낙전 수입과 선수금 활용에 대한 두 가지 문제인데 낙전은 원천적으로 없어졌어요. 아시다시피. 그렇죠? 선수금 유형의 문제는 법적으로 지금 재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감사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적절한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역화폐 얘기를 하셨는데 지역화폐는 이렇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있어서 이것이 대단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지역화폐를 통해서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일자리 만들고 지역의 골목 상권이나 전통시장 네. 활성화하는 정책은 그거는 장려될 네, 정책이죠. 주시죠. 네. 네.